다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에 관한 어려웠던 일들, 또 저희 가정에 어려웠던 일들, 또 저희 앞에 지금 그 센터에 있고 시설대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 모임 오셨지만 다 만나서 땡스키닝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요. 갑자기 저희 남편이 그 센터에 시설센터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지금 8시간 내리다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도움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시작 됐어요. 제가 막 특별히 설명을 막 하거나 막 사정하고 이런 게 아닌데도 물론 저희 교회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그 이웃들 또 저희 코워커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예비하셔가지고 저희 아들 뭐 픽업하고 케어하고 제가 필요한 분들 여러 가지 중간중간 일들이 많은데 그걸 막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두 달 좀 안 됐는데요. 잘 지내고 있고 제일 감사하게 이번에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까 거기서 나누셨지만 나는 막 너무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 이미 다 예비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닫고 느꼈습니다. 제가 지금 부를 이 곡은 달라스 신학교 그 20대 있을 때 그 룸메이트라고 6명이 같이 살았는데 그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.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아셨지만 그냥 라면을 먹으면 그 국물을 남겼다가 그 다음 또 한 끼를 먹고 잘 이해가지 못지 모르겠지만 피자 같은 걸 먹고 싶어서 못 먹으니까 그 룸메이트들이 먹으면 그 크러스트를 안 먹고 버릴 때가 있거든요. 그걸 이제 부탁해가지고 버리지 말고 나를 줘라. 그걸 먹고 정말 일리불이 없었는데 그 스프링 브레이크 때 한번 저희 그 룸메이트들이 그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그 산 안토니에 사는데 그 집으로 이제 2박 3일인가 1박 2일로 이제 휴식을 취하러 가기로 했는데 3불만 가스빌 내면 보이 너 우리 같이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 3불이 제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 삐쳐가지고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아직 어려서 안 간다고 그러고 나 혼자 삐쳐가지고 막 울고 저쪽에서 막 그러고 등산 떨고 있는데 룸메이트는 괜찮다고 그냥 같이 가자 해서 갔는데 가서 거기서 보면 리버워크라는 제목이 리버워크인데 긴 그 길이 있어요. 주변에 상가들이 있고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마치 그 노 젖는 배 같은 것 중간에 떠다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. 근데 제 그 삐치고 막 그 힘들었던 마음들이 그것을 룸메이트라고 이제 물론 다 신학생들이니까 크리스천이죠. 그 1박 2일인가 2박 3일 그 보내면서 또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예, 풀어졌고 특별히 그 오는 그 여섯 명이 그 차 안에 꽉 탔는데 그 안에서 이 가사와 곡이 떠오른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 지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했고 제가 한국말로 좀 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한 다음에 한번 다시 영어로 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저리?